네, 오늘의 수급 특징주 펜 오션입니다. 이 종목은 올해 메이저 수급력이 참 좋죠.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외국인들의 연속 순매수가 붙어줬고요. 2월에는 기관도 가세하면서 양매수 흐름을 보이는 날들이 꽤 있었습니다. 또 기관 최근 한 달 동안에 4거래를 빼고는 러브콜 보내고 있고요. 8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보여주고 있죠. 외국인들은 오늘도 유입이 되고 있네요. 펜 오션의 수급 모멘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장에서 펜 오션 거의 5% 가깝게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HMM 같은 경우는 지금 강보합권 수준인데 펜 오션은 좀 수급력이 왜 좋다고 보시나요? 글쎄요,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러브콜을 좀 보내고 예.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제가 HM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운임 효과, 이제 거대한 상선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펜 오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벌크가 움직이기에는 그렇게 조금 뭐 드라마틱한 부분들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만 예. 어찌됐든 외국인과 기관들의 러브콜이 좀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. 역시 해상 운임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쪽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여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글로벌 물동량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라는 점 예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다 어떤 물량이라는 것은 상관없이 글로벌 물동량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은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된다라면 밀이라든지 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운송 방향이 예. 또 바뀔 수도 있죠. 지금 우크라이나가 아무래도 농사를 못 지은 그러니까 올 봄에 농사를 하죠. 좀 지어야 되는데 예. 농사 짓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노선의 이제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벌크에 대한 어떤 조금 기대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주가가 좀 강하게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가장 먼저 포문을 했던 건 HMM이지만 펜오션 같은 경우도 이에 못지않게 주가 탄력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면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들에 있어서 더군다나 이제 수급이 붙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물론 이 수급이 다 옳다라고 표현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수급이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조금 뭐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